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닥터K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상담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이판 선생님께서 파라다이스 2만원에 매수하셨다 했는데 오늘 매수인 것 같은데 맞아요? 맞으면 1번. 아, 잠깐만요. 자, 계신 분. 자, 사이판님 오늘 1번. 아, 저 오늘 샀으면 1번. 오늘 샀는 것 같은데 안만 봐도. 2일 전 여기 아니면 여기 빨간 거 여기 30일 날요 20일선 치지 보고 샀다 이게 30일인 것 같네 그죠 그래서 20일 치지 보고 산 거는 잘했어요 잘했고 일단은 자 타이밍은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는 거 아 여기 자 여기가 이제 조금 이제 애매하게 걸쳐져 있긴 해요 그러나 이제 거의 뭐 돌렸다 봐도 크게 문제 없어요. 자, 이런 추세로 있는데 이래버리면 너무 지저분해가 안 보이니까 자, 이 정도로 볼게요. 이 정도로. 자,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여기 끌 수도 있어요. 근데 지저분해서 너무 지저분해서 보기 힘드니까 자, 이러한 지지 저항대를 가져갈 겁니다. 이게 거의 다예요. 자, 돌파해내는 초입이에요. 그래서 여기 샀는데 한번 밀렸다가도 뭐라 한다? 여기서 샀을 때 다음 전략 뭐라고요? 만약에 밀리면 여기서 다시 사놓을 수도 있어 여기가 지지권이거든요 돌파했으니까 60일에 지지 아닙니까 근데 음봉을 밀린 척 하다 다시 들어올려서 5% 올랐네 아, 전일은 몇 프로 빠졌어 그러면 전일 좀 빠졌었네 그죠 그래봤자 뭐 한 200원이니까 1% 정도 빠졌었는데 매수 타이밍 괜찮았어요 여기 그죠 오늘 양봉 선 것까지는 좋은데 매수세가 별로네 예전엔 좀 들어왔었는데 그죠 오늘 쌍끌이 매수 두 개 다 들어왔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요새 중국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조치 이제 어느 정도 다 풀리가는 분위기 아닙니까 파라다이스도 호텔 맞죠 그죠 호텔이니까 맞죠 한 번 더 체크합시다 면세점하고 그런 건가 파라다이스 호텔 아닙니까 그죠 호텔 레저 맞죠 우리 동네 근처 아닙니까 그죠 파라다이스 카지노 호텔 그죠 부산 그죠 자, 그래서 중국 관광객들 상하이, 아, 그러니까 상해하고 그쪽에 이제 뭐 전안성인가 후난성인가 뭐 거기는 이제 허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관광객들 들어오면 이제 효과를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여행주도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우리 호야를 물먹이게 만들었던 하나 투어도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73,000이잖아요. 야. 상형님 오셨어요? 오늘 안 보이시네. 오셨으면 딱 그걸 하는데 그래서 전략은 자 여기 장대 양봉 훼손 안하면 문제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위에 약간 고점 되고 이제 돌파하는 시점인데 오늘 양봉이 상당히 이제 좋은 모양이거든요 여기 딱 박아버리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전고점 대 강하게 돌파하면 자, 위에 한 21,500원까지도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여기는 추세 상단이기 때문에 한 번에 지 못하는 게 70-80% 거든요 근데 워낙 이게 세니까 지금 말을 약간 머뭇머뭇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략 여기를 강하게 뚫으면 홀딩 근데 올라가가 여기 인근에서 이렇게 윗골이 막 달고 내려온다 그럼 절반 매도 그리고 안을 더 처져버린 느낌 확실하게 들면 다 매도한 이후에 곧 죽어도 이 종목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20일 선하고 60일 선하고 다 돌아 올라오거든요 거기에서 눌려줄 때 다시 매수 그리고 또 올라갈 때 또 매도 왔다갔다 할 때 계속 추세 60일 깨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 라인 깨기 전까지는 계속 사고 팔고 할 수도 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현대건설 사셨다 했습니다 현대건설은 뭐 우리 닥터K방에 지금 주력 포트니까 자, 여기 상위에 있는 종목 치고 나쁜 종목 별로 없어요. 자, 6만 900원 샀으니까, 양호. 양호고,
여기 6만원대 많게면 문제가 없습니다. 20일 밑에 내려오면 뭐 있다? 60일이 있기 때문에 그 밑에는 또 뭐 있다? 120일도 있네. 여기 내려오면 손절하지 마세요. 일단 여기 확 깨고 내려가면 몰라도 여기 밀리면 한 번 더 추가 매수, 비중이 많지 않는다면 몇 프로더라 아까? 비중이 몇 프로였죠? 자, 일일이 못 찾겠으니까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눌리면 다시 매수도 가능합니다. 그럼 평균 단가 중간쯤 오잖아요. 그러면 반등 넣을 때 20일에서 강하게 밀려버리면 그냥 다 끊어버리든지, 아니면 자 60일이나 20일을 깨기 전까지는 그냥 좀 더 들고, 아 여기 전고점 라인인 한 63,4천원대까지 들고 가보는 전략을 세우면 되는데요. 오늘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네요. 그죠? 이거 전고점 넘어간다에 일단 한번 기대를 걸어볼게요. 남북 간에 어떤 좋은 이야기나 북미 간에 좋은 이야기 나오면 이거 현대건설 여기 정도는 6만원 정도는 들고 갈만합니다. 빠져봤죠. 5만원 아닙니까? 그죠? 만원 아닙니까? 만원. 뭐 작은 건 아닙니다만 만원을 1을 각오하고 얼마를 먹을 수 있습니까? 8만원이니까 2만원 먹을 수 있다면 가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 빠지는 폭은 만원인데 여기 해봤죠. 여기 5만원 밑으로 깨겠습니까? 지가 빠져봤자 만원이죠. 근데 여기 전고점 얼마입니까? 2만원 아닙니까? 그런 배팅 해볼 만하다고요. 꼭 거기까지 간다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다가 왔다 갔다 하면 적당히 끊고 다시 사고 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같이 방송을 들으면서 분석을 맨날 할 거니까 거기 맞춰서 적당히 하시면 될 거예요. 가격이 그렇게 높은 거 아닙니다. 적당하니까. 홀딩하는데 별로 무리 없습니다. 30%면 좀 더 사기엔 좀 부담되네. 그죠? 여기 안 깨 문제 없습니다. 58,000원. 그러면 1차 목표치는 63,000원. 그리고 그 이후에 강하게 올라가면 던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막 강하게 치고 가면 던질 필요 없는데 위에서 이렇게 막 밀린다. 만약에 방송 못 듣는데 그럼 던져야 돼요. 절반 정도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추세 확 깨는 모양 나오면 점점 줄여가면서 추세 깨질 때 다 던지는 그런 전략 쓰는 게 나을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십시오. 자, 메디톡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톡스 718,000원이니까 이제 플러스 났네요. 그죠? 자, 간단하게 드립니다. 간단하게. 이건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도 돼요. 여기 앞에 직전 저점 있죠? 직전 저점 있죠? 이걸 깨면 안 됐거든요. 이거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기 60일에 저항권에다가 여기 전고점이잖아요. 그죠? 볼린저 밴드도 누르고 있으면 한 번에 치고 가기는 좀 모양이 이상하거든요. 저항받는 게 당연한 모양입니다. 근데 치고 가면 던지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눌리는 게 당연한데 이게 지금 주가들이 다 이상해요. 바이오주들이 공매도 걷어들이는 쇼커버링이 들어왔는가 그냥 막 허겁지겁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친 모처럼 올라가니까 내일 올라갈지도 몰라. 그럼 던지지 마세요. 자, 케이스 하나 올라가면 던질 필요 없고 올라가다 이렇게 윗골이 달면 이제 서서서 던지기 시작하세요. 4분의 1 뭐 그런 식으로 4분의 1 또 던지고 그런 식으로 던지다가 이렇게 5일선 깨는 거 있죠. 5일선 깨는 음봉을 넣는다 그러면 거의 다 일부 아주 조금 남겨놓고 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눌림목 줄 때 가는 거 보면 다시 쫓아가도 상관없고요. 그건 첫 번째 좋은 거고 안 좋은 거 밀리는 게 당연한데 밀릴 때 여기 절반 정도 여기 120일 있죠. 여기 안 깨고 적당하니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좋아요. 가장 좋아요. 그러면 이평선들 다 올라오면서 한 번 더 랠리할 수 있습니다. 자, 적당하니 눌리고 있으면 비중도 적당하니 심하게 던지지 말고 그냥 적당한 3분의 1이나 줄여놨다가 여기 안 깨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13,000원 본인 상 가격보다 밑에네. 113,000원 정도 여기를 안 깨는 게 중요해요. 60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궁 깨지고 이러면 밑으로 빠질 수 있거든요. 그죠? 자, 밑으로 온봉 크게 던지 내려오면 다 던지는 건 말할 이유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중요 라인이 704,000원이에요. 여기 깨지면 안 돼요. 다시 밑으로 확 많이 쳐질 수도 있어요. 자, 기간 외국인 매수세 좀 들어오고, 자, 지금 강력하게 반등했으니까 마무리 드립니다. 여기 713,000원 안 깨면 좀 더 버텨보시고, 여기 강하게 밀린다 싶으면 조금씩 청산해놓다가 여기가 다 깨지면 그냥 좀 던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아까 말했다시피 다시 잡고 싶으면 여기 밑에 이평선도 올라오는 지지권에서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질문하신 건다 말씀드렸고, 자, 코가 맹맹하네. 코가 왜 이렇게 맹맹하지? 자, 그럼 잠깐 야간 선물 시장 한번 체크해야 되는데 로딩을 해야 되네. 잠깐만요. 근데 오늘 채팅방 제가 3번 초대했는데 아까 뭐잘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고 그분들 다 들어오시지 않았네. 오늘 방송이 알람이 안 뜯는 모양이네. 알람 떴으면 그분들 잘 들어오는 분들인데 메일 다시 보든지 해야 되겠네. 자, 막간을 이용해서 출석 체크 한번 해봅시다. 26분 계신데 몇분 누른가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고성우님, 고성곤님 이래니까 제가 헷갈리죠. 그죠? 두분 이름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그분 아니냐고, 지금 질문하신 분 아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윤정혜님, 메일 안 왔던가요? 제가 보냈는데, 왔다 안 왔다 빨리 이야기해보세요. 왔다 7번, 안 왔다 8번. 저는 반드시 보냈는데. 자, 할 만큼 했어요, 저. 그러니까 야간 시장 체크해보고 마무리할 겁니다. 지금 몇 시야? 10시 안 됐으니까 아직 개장 안 했겠네. 야, 미국 밀리고 있어요. 마이너스 0.31% 다우존스 하락 선물. 저 장중에 플러스였는데 장 마치고 마이너스 돌아서네.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33입니다. 자, 그러나 개장 이후에 빠졌다가도 땡겨 올리고 하니까 아직까지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야간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0.8% 마이너스 0.27% 하락하네요. 시장에 괴약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마이너스 543계약 지금 매도를 때렸고요. 콜옵션 20% 가까이 빠지고 풋옵션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이대로 끝난다면 내일 아침 우리 또 조정을 또 불가피하게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 시장 개장 이후에 좀잘 반등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메일이 안 왔다 그러면 제가 방송 종료하고 메일 바로 보낼 테니까 나가지 마세요. 방송 지금 마칠 겁니다. 그대로 있으세요. 바로 접속합시다. 자, 여러분들, 오늘 특이할 점은 셀트리온 삼행제를 비롯한 바이오주들이 강세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업종군을 보면 여기 딱 보면 돼요. 여기가 업종별로 제가 중요한 섹터를 딱 나눠 놓은 거거든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지금 올란 게 삼성전기입니다. 그죠? IT. 저 오늘 여기서 딱 사서 들어가 먹었어요, 지금. 그죠? 홀딩이지. 자, 여러분들 홀딩 잘해야 돼요. 아마 조영란님이 필록스 아침에 빨리 던졌죠. 거기서 던지면 다 던지면 안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그 이후로 올라왔어요, 분명히. 여기서 다 던졌죠, 여기. 다 던졌다는 것 같았는데 맞다 맞다.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는 다 던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왜? 아직까지 양봉이잖아요. 다는 던지면 안 돼요. 윗골이 약간 밀린다 싶으면 3분의 1 정도는 던지고. 여기 확 깨지면 던졌던 거 여기서 반등 나오면 다시 사주고 치고받고를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다 던졌잖아요. 위에 올라갈 때 쫓아갈 때 부담된다고요. 진짜 여기 깨지면 여기 사서 여기 깨지면 바로 던져버린다는 이 정도 안 되면 부담되기 때문에 일정량은 쫙 끌고 가는 포지션도 분명히 사용을 할줄 알아야 돼요. 안 맞다. 그게 안 맞다. 그게 무슨 말이죠? 다 던지진 않았단 말이에요. 맞다 안 맞다 하면 안 맞다. 아유, 미치겠다. 16850. 아, 더 끌고 가서 던졌다. 잘했네. 잘했습니다. 그러면 잘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1부 던지고
끝까지 끌고 갈 만큼 끌고 가 던졌단 말이죠. 잘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다 던지도 안 되는데 지금 아직 좀 더 들어갈 만한데 조금은. 아, 코가 왜 이리 맹맹합니까? 여기 아직 양봉이에요. 내일 올라갈 수도 있는데 다 던지면 안 되는데 다음부터 그렇게 아 좀 더 남겨가지고 가져가십시오. 추세가 안 깨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매매 내용 정확하게 기억 못해요. 여기서 좀 끄는 것까지는 기억하는데 나머지 잘 채팅이 하도 많아가지고 기억 다 못해요. 다 팔았다. 이번에 다 팔았다. 적당히 위에서. 야 호야 이 머리 좀 좋은가 보네. 가만보면 머리 좀 좋은 것 같아. 아 80% 던졌다. 채팅은 내가 전부 다는 못 봤거든. 솔직히 너무 빨리 지나가고 나도 너무 바빠가지고 80% 던졌다. 맞아요 영란님? 자 빨리빨리 이야기해주세요. 조금 남아있다면 좋은 겁니다. 만약에 아 남아있다 그러면 여기 깨지면 다 던지고 16,700원 깨지면 다 던지고요. 여기 안 그러면 홀딩입니다. 홀딩 위로 더 올라가가지고 윗골이 막 달고 하면 또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잘하시는데 그런데 그 정도 하시면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좀 끊고 여기 어디서 또 좀 끊고 나머지 좀 들고 있고 이러면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야 7년 되셨다 했거든요. 야 자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고수. 그래서 분봉매매 이것도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살 수 있거든요. 꼭 영란님이 거기 샀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살 수 있어요. 여기서도 살 수 있고 자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이평선 돌려내고 초기에 못 따라갔다면 눌림목 주면 살 수 있어요. 매수 포인트만 표해 볼게요. 오늘 총정리 분봉매매 여기 사고 다시 또 여기서 살 수 있고 분할 매수해 가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삐리하니까 던지 만약에 처지면 조금 물량 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가면서 여기 지지권이 있으니까 일단 조금 긴장은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올라탄 여기 또 살 수 있어요. 그죠? 여기 위에는 이제 좀 부담 되겠죠. 보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그죠? 부담됩니다. 부담된다는 거 이야기해야지. 왜 부담된다? 여기만큼 오른 만큼 여기서 올랐어. 이렇게 목표치만큼 보이시죠? 여기 돌파형은 따라가는 게 맞긴 맞는데 좀 부담스러운 자리 맞아요. 근데 잘하는 사람도 여기서 따라갑니다. 어떻게 기준 잡고 여기 깨지면 그냥 던지든지 아니면 여기 깨지는 거 손절하고 여기 다시 반등 넣을 때 한번 따라 들어가가지고 손절한 거 만회하고 넣든지 그런 전략 쓸 수 있는데 여기서 사서 깨질 때 최고 잘 던지고 넣는 친구 누구다? 우리 지우 선수입니다. 지우 선수 그거 끝내주기 잘해요. 지우야 네가 대표 선수인 게 자랑스럽다. 슈퍼챗 쏘았다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다. 아니 매도가 진짜 어렵거든요. 저도 매도가 진짜 어려워요 사실은. 왜 매수는 그렇다 치고요 매수가 암만 잘못돼도 매도만 잘하면 큰 손실 안 납니다. 뭐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올라갈 것 같아서 쫓아갔다 칩시다. 근데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여기에 딱 깨지잖아요. 던져버리면 손실 별로 없어요. 손실 이해되십니까? 이래가 밑으로 훅 밀릴 수도 있거든요. 고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점 매수를 여기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한 고점 매수가 잘못됐는데도 깨질 때 과감하게 던질 줄 알면 큰 손실이 안 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데 매수 타이밍이 안만 좋아도 끊어야 될 때 이러면서 유독 못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좀 그랬거든요. 던져야 되는데 하면서 손이 안 나가요. 그러면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우리 지우 선수는 쌤을 잘 만났는지 몰라도 매도 하나는 기똥차게 해요. 와 끝내준다니까요. 제가 진짜 지우하고 재밌는 게 많은데 신세계 같은 경우도 진짜 끝내줬거든요. 신세계 기억할 거야. 5% 올라갔는데 지는 11% 먹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이거 돌아가려면 너무 시간 걸리니까 분봉매매 제가 그려서 해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마무리하는 겁니다. 자 파란 걸로 할게요. 대충이란 이런 표현도 안 좋네. 파란 걸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버릇이거든요 사람이 말버릇도. 자 그럼 한번 딸랑딸랑 해야 되겠습니다. 야 항상 긍정적인 말만 써. 응?
무의식 중에 있는 부정적이고 될까 안 될까 그런 생각 따위 다시 아침처럼 똘똘 말아서 쓰레기통에 집어 던지고 랩으로 뚫뚫 싸서 화형시켜버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뭐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의식 중에 불쑥불쑥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했죠. 대충 하면 안 되죠. 열심히 해야죠. 자, 말장난 같지만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를 신세계가 돌렸어요. 이렇게 적당하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평선 여기서 들어갔어. 지우가 그랬는데 다음날 갭 상승했거든요. 여기서 그래가 빠졌어. 이렇게 갭 상승해서 던졌을까 싶었는데 던졌대. 저 막 방송했을 거 아닙니까? 앞쪽에 던졌대요. 흐르면 오케이 바리. 여기서 다시 사. 다시 사 또 먹었어요. 그래 한 번 더 던졌던가. 아, 여기서 먹어가지고 5% 먹고 여기서 다시 팔아먹은 거 다시 던져 사가지고 여기서 깨질 때 또 던져가 6% 먹었어요. 그래서 11% 먹었습니다. 이게 분봉매매의 위력이거든요. 분봉매매의 위력이기도 하고 분봉이 돌아서는 여기 타이밍에 들어갔는데 매도 시그널을 칼같이 지킨 겁니다. 여기서 갭 상승해서 올라가야 정상인데 밑으로 엉봉 딱 떨어지거든. 이렇게 바로 던져버립니다. 구르 난 다음에 여기 지지권 올라오는 이평선에 딱 지지되니까 제가 사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을 겁니다. 사! 구르가 여기 6% 더 먹은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분봉매매는 여러분들이 타이밍 넣을 때마다 잘 해내시면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비근한 예, 삼성전자를 분봉매매 했지 않습니까? 자, 실컷 어디서 샀다? 44,000원권에 사서 여기도 패스했습니다. 넘어가자고. 야, 이게 진짜 닥터케이 신의 한 수였어요. 이거는 진짜 수익 극대화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왜? 보통 여기 가면 다 던지거든요. 여기 전고점이고 던지는데 저는 턴할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턴한다면 삼성전자를 데리고 간다 생각했기 때문에 안 던졌어요. 여기서 쫄지 마라 그랬잖아 제가. 안 던진다고. 더 위에 갈 것 같으니까 들고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딱 와가지고 이날입니다. 이날이죠. 여기가 딱 밀린 순간 장이 흔들흔들 했었어요. 자, 절반, 3분의 1 던져. 그 다음에 여기 와가 또 3분의 1 더 던져. 3분의 2를 던지고 3분의 1은 들어갑니다. 왜? 이평선 완전 안 깨지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침에 딱 이 모양 놓고 바로 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 분봉 매매인 겁니다. 매도 시그널 나왔을 때 적당히 끊어 나간 거 다시 매수 시그널 나올 때 어떤 경우에 추세가 살아있을 경우에 여기 보면 5분봉도 안 깨졌거든요. 사서 더 먹고 가는 겁니다. 더. 그죠? 그래가지고 언제 던지라 했더라? 여기 다 던지라 했던가? 기억도 안 난다. 하도 많이 해가지고. 아 여기구나 여기. 죄송합니다. 그래 어쩐지 이상하더라. 여기 당연히 기억이 안 나지. 던지라 말을 안 했으니까. 여기 와서 좀 더 버틸라 했는데 아 장이 처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다 던졌어요 그냥. 그러고 난 다음에 비실비실하고 있습니다. 자, 눌리면 살 거예요. 아까는 분봉매매, 이건 큰 틀의 일봉상에서 스윙 트레이딩. 여기서 이까지 잘 끌고 오고 하루 이틀밖에 안 눌렸어. 며칠? 이거 며칠? 여러분들 조정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된다고요? 지우는 이것도 어느 정도 이해하되 이제 10일 올랐어요. 여기서 그럼 며칠 정도 가서 적당하게 올라간 게 좀 적당한가 하면요 한 5일 정도 눌려줘야 돼요. 그러면 3, 4, 5 정도 올 때 여기에 이평선 딱 돌아오거든요. 그러면서 양봉 딱 쓰면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가장 마지노선은 10일 동안에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적당하니 딱 올 때 매수 타임이 나오면 가격 조정 앤드 기간 조정도 어느 정도 적당히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거예요. 다시 들어갑니다. 닥터케이 특기예요.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고 또 팔아먹고 또 다시 들어가고 치고받고 거기에서 팔아먹고 다시 들어가는 건 이런데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팔고 쌈발 들어갔던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기억. 근데 여기 포인트들은 다 있어. 포인트들은 다 기억납니다. 어디를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날 뿐이지. 자, 포인트들마다 다 알아서 들어갔거든요. 그죠? 산 사람들은 잘 기억할 겁니다. 자, 그렇게 분봉매매 잘 적용하시면 좀 더
멋진 매매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댓글 좀 읽어볼게요. 양양티모 진짜 날라다닌다. 그러면 양양에다가 뭐 좀 더 멋진 거 하나 달면 안 될까? 티모는 그거 아니냐? 원래 니모가 그거는 니모네 물고기는 그지? 양양아, 버터플라이는 좀 그렇고 그지? 양양이 입이 너무 붙어가지고 양양자 넣고 뒤에 티모 대신에 그런 멋진 걸 하든지 날라댕기는 이미지로 양양플라이 하든지 그건 좀 그렇나? 어쨌든 양양티모도 이쁘긴 이쁘다. 날라다녀라. 날라다닐 수 있다. 자, 잠깐만요. 시노키님이 RS 오토메이션 매수 시점. RS 오토메이션. 와, 코가 왜 이리 맥히죠? 맞죠? 뭐하는 회사입니까? 볼게요. 로봇 모션 에너지 제어 장치 오토메이션 전문 삼성전자 메카트로닉스 사업부. 분사됐다 이 말인 것 같네요, 그죠? 나름대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현재는 좀 별로예요. 눈이 아프네요. 자, 보시는 분들 아실 겁니다. 딱 보는 순간 아직 좀 멀었겠다 이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왜? 우상향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횡보지, 횡보. 오히려 우하향으로 처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자, 언제 해야 된다? 이럴 때 해야 된다고. 이럴 때 이렇게 딱 올라가는 시점 해야 되는데, 여기는 신나게 빠지다가 이제 돌리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이제. 그래서 되게 나쁜 건 아니에요. 여기 정도를 딱 돌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추세가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박스권에 가까워요, 이렇게 박스권에. 올라가봤자 여기 저항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왔다 갔다 한참 해요. 그러면 빵빵빵 치고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추세 다 돌려낸 종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도 추구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이제 20일, 60일까지 다 돌파했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 할수 있었어요. 그러나 목표치도 아주 짧죠. 16,400원밖에 안 돼요. 얼마 먹으러 들어가는 겁니까? 한 600원? 그죠? 그래서 오늘 정도 괜찮았는데 오늘 못 샀으면 올라가는 건 패스해야 됩니다. 올라갔을 때 사면 밑에 튕겨 내려올 때 안 돼요. 그죠? 밑으로 조정받을 때 스무스하게 조정받고 다시 양봉 쓰면 들어갈 수 있으나 이 이평선들이 다 누르고 있기 때문에 수익은 별로 크게 나지는 않을 것처럼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위에 누르고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는 별로 썩 마음에 안 듭니다. 가봐야 17,000원입니다. 뭐 2,000원이 뭐 작은 그거는 아니지만 가기가 녹록하진 않습니다. 그래, 약간 추세 약간 올라간 박스권이지. 자, 그리고 모바일로 급하게 팔아야 할 때 요령이 있을까요? 모바일로 안 팔아봐서 모르겠습니다. 야, 지우야, 모바일로 빨리 파는 법 가르쳐 드려봐라, 빨리. 누님이 물으시네, 빨리. 제가 요새 손이 얼마나 빨라진 줄 알아요? 여러분들한테 채팅 날린다고, 진짜 무슨, 다다다다다다다. 손이 쉴 틈이 없습니다. 채팅 얼마 빨리 날라갔을까. 그림 막 그려가면서 성과 가면서 차트 막 날리지 않습니까? 쉴 틈이 없다니까, 진짜. 6시간 동안 중노동했어요, 진짜로. 계속 날렸어요. 요새 최근에 민감하게 계속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눈을 떼지를 못해요. 사실상 진짜 솔직하게 생색 좀 내자면 제 일에도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심한 지장 아니고, 심한 지장이면 제가 못하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많이 또 참여하고 계시고 최근에 열정적인 모습들 때문에 기분이 좋고 저도 힘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옆에서 누군가가 같은 팀원들이 처질 듯 하더라도 아까 지우가 그 보여줬잖아 자기 벌은 거. 그러면 의욕이 또 생긴다고 양양이 대본에 난 반드시 날 거야 이러잖아 지금. 지우 선수 먹은 거 보니까 그죠? 그래서 적당하게 서로 간에 동기부여도 되고 적당한 경쟁은 서로 좋은 겁니다. 맞아요. 시장가가 기본이에요. 급하게 판다는 거는. 저는 그 말인지 모르겠고 몰랐고 그냥 모바일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빨리빨리 잘 못한다 이 뜻인 줄 알았어요. 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맞아요. 시장가로 던져야 돼요.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팁 하나 드릴게요. 사고 팔 때 웬만하면 시장가로 하세요. 시장가로 안 했는데 체결 잘 되잖아요. 그 안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빠져야 될 때 아직 멀었었고 올라갈 때 아직 멀었었다는 겁니다. 밑에 대놨고 위에 대놨는데 체결 되는 거 있잖아요. 매수매도 조금이라도 더 좋게 팔라고 그거 안 좋은 거예요. 딱 기다렸다가 시간이 안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대놓는 거 말고 딱 보고 있다가 이때다 싶으면 바로 때려야 돼요. 닥터K가 비교적 확률이 높은 게 선물 옵션 그렇게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딱 타이밍 왔을 때 딱 때리고 딱 차이 실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사자마자 가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비교적 그것을 제가 말씀드릴 때 무조건 시장가다 그렇게 딱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500원 아끼고 어쩌고저쩌고 하려다가 다 놓쳐요. 제가 그래가 놓친 거 진짜 많아요. 선물 옵션 할 때도. 자 시장가로 한다. 조종수님 반갑습니다. 내 거만 모기 다이어트. 자 여러분들 제가 모기 다이어트 이런 표현들 좀 거칠어 보여도 뭔가 느낌 확 오죠. 모기 다이면 어떻게 합니까? 죽어요 죽어. 잠깐만 눈에 안약 좀 넣을게요. 눈에 아니 잠깐 눈에 모기 따이면 죽어요 죽어. 모기 따인 거 치고 잘 가는 거 있습니까? 최근에 본 거 중에 없어요. 설명한 거 중에 상담한 거 중에 목 따여가지고 잘 살아난 거 거의 없었어요. 그럼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형상화 해가지고 이미지네이션 해가지고 시소 모양처럼 생긴 거 찾는다 생각하세요. 시소가 보면 오른쪽으로 올라가 있는 모양 있잖아. 그걸 형상화 하십시오. 지금 머리에 빨리 주식은 시소처럼 한쪽으로 뚱뚱한 내가 왼쪽에 앉아가지고 내보다 가벼운 사람이 오른쪽에 앉았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겠지. 왜? 내보다 가벼우니까. 주식은 무거운 게 좋겠습니까? 가볍게 날아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 그래 가볍게 날아가는 게 좋겠지. 우상향 오른쪽 올라가는 거 그것만 딱 생각하세요. 그러면 잘 안 깨져요. 잘 안 깨져. 우상향 했는데 저기 꼭대기 산다. 노. 돌려내고 딱 초장에 뭐든지 초장에 해야지.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PC방 잘한다고 잘된다고 신나게 PC방 하물 가는데 PC방 뜩 차려놓으면 됩니까? 안 돼요. 노래방 잘된다고 신나게 뭐 남들 해먹을 만큼 다 해먹었는데 노래방 하면 됩니까? 파리 날려. 골프 스크린 골프장 와 사람들 잘된다고 신나게 몇 년 지나가 이제 할 게 없어가지고 솔직히 우리 아버지가 자꾸 골프 연습장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시거든요. 하지 마라 그래요 제가. 와 이거 사람이 몇 명이고 뭐. 아 그래 잘 됐는데 지는 말라 파는데 나 딱 그럽니다. 아, 지는 주인하고 사이가 나빴다 개구라라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 안 하지만 구라 아니겠습니까. 장사 잘 되는데 제가 옛날에 이건 지나간 이야기인데 옛날에 부산 서면 쪽에 보면 학원가 있습니다. 중원은 잘 알겠네. 거기 학원가 가면 진짜 떡볶이집하고 이런 거 잘 되거든요. 그 구루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야기 저 이야기 한번 나눠보면 팔목 아프고 그렇게 아프대요. 아프겠죠. 하루 종일 손 쓰는데. 근데 그럼 그만하시죠 이러면 이야 어떻게 그만하냐고 돈이 되는데 딱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돈 되면 손목이 부사지기 일부 직전이라도 기부스 하고도 만약 칼질되면 합니다. 돈 안 되면 돈 안 돼서 파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댓글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폰으로만 하고 있다. 양양아, 야, 양양이 돈을 좀 벌어줘야 되는데, 응? 양양 이 친구가 자기가 입으로 밝혔으니까 30도 안 됐거든요. 29이거든요. 야, 물딱진 게 느껴져, 지금. 그리고, 의지가 있어요. 이런 게 좋지. 좀 깎아? 보모사는 경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아까 뭐, 구경하러 갈까? 쏘았는가? 야! 진짜. 안 들어왔지? 양양아, 내일 그렇게 보모사는 경이한테 꼭 좀 전해줘라. 난 항상 전해주고 있는데, 경이님, 닥터K님이 저를 절대 못 이길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던데요. 자극 좀 받으셔야 될 건데요. 자극을 안 받는다. 내가 암만 이야기를 해도. 응? 여기 비권 이런 사람, 아 비권이 아니라 탑권 이런 사람들 얼마나 잘하고 있냐 지금. 맨날 자극 주는데도 성격은 좋은데 자극을 안 받는다. 어떻게 하면 좋노? 바늘로 좀 콕콕 쑤실까? 아유, 어? 공부해라도 하도 안 해요. 어? 지금 한 6강 봤나 모르겠다. 야, 참 대단하다, 대단해. 야, 그런데 옆에서 하도 오래 있으면서 하도 오랫동안 이야기 드러나니까 점심시간이 거의 1대1 레슨 시간이야. 거의. 야, 원래 이거 채팅방하고 이거 방송하기 전에, 야, 현대차 잘 갈 것 같은데 한번 사보지. 이런, 돈 없어요. 이러고, 야, 이거 12만 원이 진짜 간다. 한번 사봐라. 그러면 말 안 하거든요. 뭐 돈 없다는데. 한참 한 달인가 지나면 저 위에 있거든요. 15만원 갈 거라면, 야, 이때 샀으면 진짜 잘 갔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시작이었고, 하도 옆에서 이야기를 많이 드러나니까, 차트 보는 건 좀 알아요. 아, 이거는 죽었는데, 아직 모르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긴 해요. 참, 아이, 공부 좀 해라니까 하도 안 하고. 그죠? 기타 연주 가끔 하죠? 다음에 기타 치면서 라이브를 한번 할까요? 그래, 지우야, 올 시장가 해야 돼. 머뭇머뭇 하면 안 돼. 머뭇머뭇 하면 안 돼. 무조건 시장가야. 목다인 게 뭐냐면, 자, 보여드릴게. 넥라인이라고 있습니다. 넥라인. 추세가 깨졌다는 거죠. 여러분들, 셀트리온 하면 가장 좋아하니까 셀트리온을 해볼게요.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언제까지 주식은 해야 된다? 어디서부터? 주식은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고 이건 좀 더 앞으로 와야 되는데 이렇게 이긴 하락하던 게 너무 없어가지고 바닥에서 그냥 붕 날랐기 때문에 하락했다 칩시다. 이렇게 있었다 칩시다. 이 추세를 돌려내는 여기 이평선 다 돌리는 정배를 사서 언제까지 한다? 딱 여기까지만 해야 돼. 여기까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가 딱 깨지면 목이 따인다고요. 넥라인입니다. 그럼 여기가 강력한 저항권이 되는 겁니다. 볼래요? 여기 가면 여기가 따이니까 안 되잖아요. 못 가잖아요. 약간 올라가다가 바로 대밀리버리잖아요. 강력한 저항권입니다. 추세가 깨지는 여기 라인, 그걸 넥 라인이랍니다. 그래서 넥이 목이잖아요. 여러분들 기억 심하게 좀 해라고. 모가지 따였다 그랬어요. 제가 모가지 따이면 삽니까? 죽었다고. 귀에 팍팍 안 박힙니까? 모가지 따였어요. 그죠? 얼마나 고생합니까? 여기 인근 동안에. 이렇게 된 거 치고 올라간 거 거의 없어요. 잠깐은 반등 나오더라도 대밀려버려요. 왜냐하면 강한 시세가 끝났어요. 벌써 20일이 깨지면 거의 강한 시세가 끝나거든요. 닥터키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한번 리바운드 먹으러 당한 거 우리 많이 했잖아. 60일 밑에 받치고 있으니까 그나마 하는 거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워낙 추세 좋으니까 리바운드 이런 거 한번 먹어주는 거지. 120일 이런 인근 있죠. 스트레이트로 밀려줬잖아. 강하게 가는데 스트레이트로 밀리면 반등이 한번 나온다고요. 그럼 이런 데서 먹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강한 반등이 여기를 탑건이 다 먹었거든. 여기까지 탑건 있습니까? 있네. 여기서 다 먹었잖아. 여기 앞에서도 먹은 거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도. 자, 우리 지우 선수는 여기 따라 들어갔어. 내가 따라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왜? 이거 올라갈 것 같거든 느낌에. 뭐 때문에? 삼성 SDI도 올라갔는데 같이 따라갈 것 같아. 이렇게 치고 올라갈 것 같아. 지금 주도주 여기 두 개예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주도주 아닙니다. 밑에 꼬꾸라지에서 LG전자 땅굴 팠고 아직 한참 멀었고 주도주는 삼성전자하고 SDI입니다. 여기 있는 것 중에 다섯 개 중에. 그죠? 그러면
SDI가 가니까 같이 갈 모양입니다. 그래 사라 그랬어. 지금 홀딩입니다. 홀딩. 안 깨졌으니까. 그럼 지우 선수가 내일 여기 탁 깨지면 어떡할 것 같아요? 여기 16만 천은 깨지가지고 만약 개 바닥에 시작했는데 밑으로 밀리거나 요 잠깐 반등하다 밀린 것 같으면 바로 던져버립니다. 얄짤 없어요. 그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올라가면 적당히 더돌아가다가 아니면 갭 상승했는데 아까처럼 여기 없는 상황, 여기 없는 상황 갭 상승해가지고 이만큼 떴는데 쭉쭉쭉 밀리잖아. 안 쳐다볼 겁니다. 바로 던집니다. 절반 정도는. 그리고 끝 아니고 밑에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사. 그걸 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분포매매 많이 하다 보면 그렇게 될 겁니다. 시소 왼쪽에 제가 앉아 있는 상상. 이야 재밌네요. 상상하니까 너무 웃긴다고요. 그렇게 상상하세요. 절대 안 잊어버리겠네. 막 거품 물 때 있다 아닙니까? 사 뭐라고 이라는 거 상상하면서 제가 왼쪽에 있는 거 상상하세요. 나는 날아간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거 딱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웃겨. 야. 이유를 안다. 믿거라 하는 분이 옆에 있으니까. 사실 맨 처음이 우리 법무사는 경이 아버지 그 뭡니까 환갑 잔치할 때 쓸 돈으로 그 식구들이 형제들이 모은 돈 있어요. 그게 200만원인가 150만원인가 그랬어요. 그게 지가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채팅방의 시초입니다. 그때 방송 이제 좀 할 때인데 살짝 이제 시작할 때 구독자 40명 돼가지고 한 명 나가면 막 머리 지뚝할 때인데 와 왜 구독자가 없지? 와, 좀 들으면 할 건데 그때였어요. 그래서 야 한 분이 들어왔어요. 와, 그래가지고 그 경희하고 세 명이서 채팅방을 시작한 겁니다. 자 경 바로 옆에 있기는 있지만 그래도 증거로도 좀 남기고 서로 시그널처럼 이렇게 남기면 좋으니까 또 세 사람이 보면 채팅을 남겨야 되니까 사 팔아 이걸 남겼어요. 그래서 사승했어요. 한 번 깨졌어요. 아까 지우가 한 번인가 깨졌다 그랬죠. 사실 잘 안 깨져요. 80에서 90% 이상 승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인터넷이 좀 이상하려 했는데 괜찮아요? 아 괜찮은 것 같네. 사승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언니한테 줬거든요 그 돈을. 그래가 상당히 좀 왔다갔다 했는데 저 그건 좀 사생활이니까 그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너무 다 알아버리니까. 그래서 작업 타이밍 이상하게 넣은 언니 있잖아. 다 이야기 다 했네. 아니 막 이상한데 자꾸 사면서 안 팔아요. 와, 죽는다고 내가 진짜 큰일 난다고 그렇게 했는 사람이 그 언니예요. 저기 아는 언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았는데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 같은데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주위에 걱정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 그 언니 예, 그 언니예요. 어떤 언니? 보여드릴게요. 어떤 언니인가 하면 키스도 4,400원에 사고 5,000 얼마 할 때 가만 기다리고 있는 언니. 그 언니 우와 많이 올랐네. 야 지우야 어? 사라 그랬잖아. 그치? 밑에 처진이 쳐졌네. 이게 다시 사면 돼. 올라가는 거야 진짜. 여기 사는 언니 4,400원에 올라갔을 때 가만 내비두고 토해내니까 박살나가지고 절반에 팔은 언니. 저는 여기서 산다 그랬어. 우리 지우 아바타를 통해서 사라 그래 샀어. 5%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막 미쳐 날뛰는 것도 핵심 포인트에서 잘 안 깨져요. 만약 여기에서 다시 샀다면 또 먹었잖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휴. 자 어쩌다 보니까 또 한 시간 반 지나갔네요. 그죠? 너무 딱딱한 종목 이야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감기가 걸린 것 같아. 자꾸 코가, 감기는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좀 건조한가? 코가 맹맹하네요. 죄송합니다. 사지를 못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
하십시오. 다음에 형편 좋아지시면 하세요.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어요. 마음만이라도 고맙습니다. 슈퍼챗하면 아마 뭐 카드 결제나 이런 거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고맙습니다. 마음만 받을게요. 광고 시점 끝까지 두 개 봤다. 고맙습니다. 아, 사막 컨덴서 매수 시점. 잠깐만요.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자, 매수 시점이 진짜 중요해요. 한번 놓쳤어요, 벌써.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지우 선수가 하루 늦게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 날라왔어요, 카톡이. 매수했습니다. 어? 하루 늦었는데? 하루 늦었다, 야. 이너 사야지. 10%가 올랐거든요. 5% 올랐네. 6%. 야, 여기 사야 되는데,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일단 샀습니다. 했는데, 밀리는 거 보고 팔았어요? 봤지? 그러면서 손절했습니다. 딱 날라오더라고요. 손절이 빠르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날 복수 바로 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배워야 돼요. 여기서 매수 타이밍 안 좋아서 손절했다고 끝 아닙니다. 끊임없이 관심 가졌던 종목은 추이를 노려보다가 시그널 넣으면 따라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장대 양봉이었어요. 야, 지우야, 오늘 사야 되는 건데, 샀냐? 이렇게. 네! 4% 먹고,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이야, 베리 굿.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중호 선수 있죠? 여기서 샀습니다. 이랬어요. 여기. 야, 여기서 사면 어떡해. 팔아야 되는 자리인데. 여기 10% 올랐고, 여기 꼭대기에서 지금 20일에, 죽으려고 한 자리에서 사면 돼? 이러니까, 어떡하지? 손절할까요? 이러더라고. No! 여기서 손절할까요? 그랬어. No! 그랬거든요. 왜? 여기서 설명 많이 했습니다. 설명 다 들었을 겁니다. 양봉에 이 두 개로 따지면 뭐 앞에 양봉도 깨지도 않았는데 뭘 던지냐. 5일선 깨면 던지든지 아직 홀딩 해가 그 다음날 바로 6% 날라갔어요. 팔았으면 야 던져라 야 잘못했다 이랬으면 6% 이거 못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야 원망 얼마나 했겠어요. 제가 저 호야 선수 하나투어 손절하게 만들었거든요. 미안해가지고 내가 집중 케어했습니다. 근데 이야 한 달만 더 이런 상황이 빨리 왔으면 좋았는데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서. 근데 채팅방 사람들한테 한 여기 정도에 던지라 그랬는데 본인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더 밑에서 던진 것 같아요. 저 그래 미안해가지고 손절해가지고 근데 쿨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붙잡고 막 공격적으로 좀 같이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빚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먹여줄 만큼 먹여줬어 내가. 삼성전자도 44,000원 사라 그래가지고 짧은 먹었어요. 7%인가 8% 먹었어요. 그럼 됐지 뭐. 맞지? 통치자 이제. 아니요. 계좌로는 안 받습니다. 그러다면 서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받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아지시면 막 굳이 하시겠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고마워요. 왜 고맙냐. 한 번을 거의 안 빠지세요. 고의로는 안 빠졌을 거야. 방송은 거의 100% 들어옵니다. 100%.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사실은. 자, 사막 콘덴서는 그래서 이야기하다 말고 딴 데로 넘어갔네. 그죠? 지금 타이밍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사야 되는데 여기 올라가 잘 가봤자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여기 돌파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못 돌파한다가 기본이에요. 왔다 갔다 하다가 무슨 큰 좋은 상황이 있으면 붕 뛰어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때 차라리 접근하세요. 뛰어오를 때 따라가든지 아니면 뛰어오르고 눌려줄 때 그럼 확인 확실하게 되고 이평선 다 돌아가거든요. 그때 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지금 어중간해요. 아니면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밀렸을 때 여기서 사든지 그럼 여기까지만 딱 노리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 위에는 내 거 아닙니다. 사실은 호야도 여기 운이 좋았어요. 사실은 밑으로 깨져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수급도 뭐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조개 소주? 내 이빨 임플란트 했다니까?
겁이 나서 어떻게 소주를 먹냐. 골몸 어떻게 되겠냐. 안 그래도 박아가지고 목이 아파 죽겠는데 밑에. 아, 딸라 사는 방법이 힘들다. 그러니까 그거 뭐 있죠. 아니 모르겠어요. 제가 안 해봐서. 이제 알아서 먹겠다. 손질은 짧게 먹는 걸 굵게. 그래. 잠깐만요. 아, 이왕 재밌게 이야기 시작했으니까, 몇 분 계시나? 27분 계시네. 야, 이 밤방송도 사람들이 퇴근하고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방송을 제가 몸이 좀 힘이 들어도 하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객 관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퇴근하시고 이 생방송하고 녹화방송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즉시 이렇게 물어보는 거 가습기. 예, 지금 좀 건조한 것 같아요. 즉시 궁금한 거 물어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얼마 좋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죽은 방송 아닙니까? 녹화방송 라이브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그죠? 꾸벅꾸벅 존다. 참 재밌어요. 요새 선수가 되는 그날까지 공부한다. 이야 멋져요. 그러면 3분만 딱 쉬었다가 한 번 더 방송 더 연결하고 마무리할 겁니다. 오늘 11시까지 할 겁니다. 자, 내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yeah.